자, 스토스 정리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그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스토크스 정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여기에 요 지점에 어떤 자기 세계 구할 때 쓰는 그런 부분들이 맞나요? 그죠? 이거 뭐라 그래요? 앙페르의 주의 적분의 법칙이라 그러지? 자, 앙페르의 주의 적분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 그런 거예요. 앙페르의 자, 주의 적분의 법칙이다. 정리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I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전류 밀도에다가 이거하고 똑같아. 그치? 전류 밀도에 뭐 이제. 그러면은, 왜? 요거 단위가 암페아의 메타의 제곱이고, 요거 단위는 메타의 제곱이니까, 요거 단위는 암페아다. 맞아요? 그럼 요거 단위는 뭐예요? 요거 단위는 메타. 자, 맞아요? 내가 여러분들 시험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 지금 그 눈높이를 맞춰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오늘 시험 보니까 여러분들 눈높이가 상당히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계속 여기다 하면은 못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응? 그래서 여러분들 피드백을 좀 받고, 여러분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아까 숙제 낸거 4개 있죠? 그건 반드시 하세요. 한번 뭐 구글 검색 해보시든, 응? 원서를 찾아보시든 한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그런 가정 없이 절대 레벨업 될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쉽게 도와주는 거는 기사한테는 먹혀요. 기사한테는. 근데 그 웃단 시험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들 합격해서 빠져나가는 걸 여러분들도 희망하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 보면은 죽치고 있는 친구들 막그 친구들 자기는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응?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눈높이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좀 양해를 해줘. 응? 그렇다고 또다 하는 것도 아니야, 잘하는 친구도. 여기는 이제 다. 자, 요 단위책이 이해 되겠어? 전류 암페어 단위 맞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요두 개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거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맥스웰의 아니야. 앙페르의 주의 적분의 법칙의 미분령이 탄생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건 앙페르 주의 적분의 법칙의 적분령. 이거는 뭐다? 미분령. 응? 자, 그럼 1번은 자, 스토크스 정리는 표면 적분과 패곡선로에 대한 선적분 관계를 표시합니다. 맞네요. 이게 이제 표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요, 음? 이거를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로테이션 시키면은 로테이션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이쪽으로, 요거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안쪽 거는 다 죽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뭐만 남아요? 박한만 남는 거죠? 이게 앙페르의 주의 적분의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요약집에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거는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장착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은, 당연히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아주 기본되는 자 그런 얘기가 거기에 있네요. 자 거기 요약집에 뭐라고 돼 있어? 자 여기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약짐 맨 밑에 요 나블라야 나블라 나블라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스톡스의 정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슨 적분이다? 선적분. 이거는 무슨 적분이다? 면적분. 선적분 면적분 바꿀 수 있지? 1번 맞는 거야. 2번 스톡스 정리를 사용하여 앙페르의 앙페아. 이것도 이제 뭐 사람 이름인데 앙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암페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상관없어요. 주의 적분의 법칙, 주의 적분의 주의 법칙. 글쎄, 주의 적분의 법칙, 주의 법칙 같은 얘기야. 적분형을 미분형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거 얘기한 거야. 미분형 유도했어. 3번 폐공면에 스톡스 정리를 적용하면 결과는 양의 값을 갖는다. 여러분들이 폐공면이 다 막혀 있다는 면 아니야? 맞아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스톡스 정리 적용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제로가 될 것 같지 않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폐공면에다가 스톡스 정리를 적용하면은 제로지. 응? 관통해서 다 회전시켜버리면 뭐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 응? 다 상쇄되잖아. 3번은 틀린 거야. 아주 기초 문제야. 4번. 표면 전체에 걸친 전류 밀도의 적분 값은 금연을 관통하는 전체 전류와 같다. 그렇지? 표면 전체 전류 밀도. 관통하는 전체 전류와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이 얘기가, 그 얘기야. 그지? 자, 정답은 3번이 틀렸다. 2번. 자, 정전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전계 여러분들이 정전계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한 바퀴 삥 돈 거지. 한 바퀴 삥 돈 거야. 한 바퀴 삥 돌아서 원위치 한 거지. 이거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일을 안 한 거야. 일을 안 한 거라고. 수학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거야. 응? 그렇지? 이런 거를, 이거를 보존계. 응? 발산하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발산하면 보존계가 될 수 없지? 자, 하여튼 요 컨셉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정전계는 보존계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어. 답은 1번이다. 2번 정전계는 정지에 있는 전하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3번 전계의 세기를 그 주위 이미 폐경로를 따라 스칼라 선적분한 값은 0이다. 이거네. 4번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의 힘이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함을 알 수, 반비례함을 의미한다. 그렇지? 이거는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하는 것도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그러면은 똑같아. 이 쿠롱도 쿠롱도 똑같아. 떨어진 거리에 Q. 그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뭐야? 중력가속도라고 배웠나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배운 거야 이거. 안 배웠다 그러면 안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쿨롱의 법칙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의 짝퉁이야. 똑같은 거야. 이거는 이제 질량, 그치? 질량, 이거는 전하량, 그것만 좀 다른 거지. 응? 여기서 K 값은, 아, 요 E는 여기서 뭐겠어, E. E는, 바로 R 제곱 K의 Q. 이게 되겠지? 여기서 이거는 Q분의 F. 그래서 먼저 시간에 요 단위가 나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전계는 단위 정전하에 작용하는 쿠룽의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단위 정전하에 작용하는 쿠룽의 힘이 전계의 세기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중력 가속도가 뭔지 다 배웠다면서. 똑같은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이제 쿠룽의 법칙 문제는 뭐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자유공간에서 전기장, 전계, 같은 얘기야. 전기장은 전계. 그러니까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지? 그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시간에 따라 위치 변화가 없다. 그렇지. 정지에 있는 전하니까. 2번, 시간에 따라 전하량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3번, 시간에 따라 극성 바뀌지 않는다. 맞아요. 4번, 보존장을 생성하지 않는다. 이게 뭐야? 보존 중이라니까. 4번이 틀렸죠? 알겠어요? 4번, 보너스인데. 자유공간에서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용 뉴턴이었다. 자유공간을 유전체로 모두 채웠더니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3 뉴턴이 되었다. 이 유전체의 비유전율은 얼마입니까? 자유공간, 그 다음에 네, 컨셉을 자, 요 K에 이게 이제 두 개 있는데, 응? 알겠어? 그런데, 이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유공간에서 작용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가 얼마라고요? 여기가 6이 된대요. 6. 자, 그런데 두 점전하 사이가 유전체로 바뀌었대요. 그럼 유전체로 바뀌었다는 거는 4, 파이, 입시론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이게 지금 얼마가 됐다는 거야? 3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요 입시로는 한 번 더 쓴다면은 입시론 제로, 입시론 R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유전율은 응? 비유전율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이게 얼마라는 거야? 응? 6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 그래서 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공기 중에서 작용하는 쿠룽의 힘과 물속에서 작용하는 쿠룽의 힘은 같지 않다는 거야. 응? 되겠어? 이게 손바닥 쳐봐. 물에서 한번 쳐봐. 다를걸? 같아? 달라. 이해했어요?
아주 보너스 문제야, 보너스. 5번도 보너스 문제야. 유전체 물질 속에 놓여 있는 두 점자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였더니 1루톤이었다. 아하, 1루톤이래요. 이번에는 유전체를 제거하고 공기 중에 있는 동일한 두 점자나 사이 거리를 2분의 1로 줄인 후 작용하는 힘을 측정했더니 16뉴턴으로 증가하였다면 원래 존재하였던 유전체의 비유전율은?